죠 자자 쩌매브랄쩌 차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여기 이거 아 꼼팡이 바꿔야겠다. 와드 병신. 자 가자 6번 사주님 마그바드로. 야 이거 별표 치자. 젠틀맨 별표 무슨 표? 별표 눈을 할 것만 하는 거예요. 하준아 왜요? 주제가 뭐니? 주제요? 첫 문장 딱 보면 기억 나이지. 에이씨 아 저 이거 야야야야야 하준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거야. 고객이 안 좋은 평을 회사한테 좋다. 어 그렇지. 적어봐. 어 고객들의 부정적 평가는 어 사업에 좋다. 왜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온다.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야 니네도 마찬가지야. 맨날 무슨 좋은 얘기만 듣기 원하고 그냥 네 지금 성적으로 대학 못 가 그러면 뭐 화내고 막 어? 안녕하세요. 알겠어? 현실 좀 파악해야지. 인정했잖아요 저는. 어? 아 저기 인정하잖아요 지금 보이는. 그렇지. 자 들어간다. 자 most customers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절이 어디까지냐 재용아. 후부터 이까지. 후부터 어디까지냐. 두 번째 동사 찾아라. Don't bother. 이게 두 번째 아니야. 이거 아까지죠? 자, 선행사가 customers 복수니까 have가 되고요. 자, who have a negative experience in your business? 당신의 사업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대부분의 고객들은 주어 뭐야? Customers 복수니까 don't가 되고요. Bother to가 뭐지? 뭐뭐하려고 애쓰다. 뭐뭐하려 애쓰다. 이따 단어 시험 나온다. Bother to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안 와. 그것이 뭐니? 부정적. 그렇죠. 자 순서 문제 표시하면서 합시다. 그렇죠. 그들은 단지 자 walk out 밖으로 나가서 절대 돌아오지 않죠. 그치 니네도 어떤 상점 갔는데 불친절한 대우 받아. 그러면 그 앞에서 항의 안 하지? 대부분 그냥 다시 안 오지 맞습니까? 자 이 질문 연결사가 몇 개 나오니 세봐. 두 개 아니거든요. 세 개 세 개 다 바로 치고 외운다. So however, of course. 그렇지. Of course 아니야. However 두 개. However 두 개. However 두 개 어디 있어? 눈 없냐 밑에 찾아봐. 눈 잠깐만. 자 그래서 부정적 평가들은 야 hard to get 얻기 힘듭니다. 자 이 문장은 연결사 있지만 너무 앞에 있기 때문에 문장 삽입 안 나오고 그러나 그 다음 문장 삽입이다. 자 once you get them once가 뭔 뜻이야? 일단 뭐뭐 해보다. 그렇지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접속사 그러면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당신이 그것들을 얻으면 그것들이 뭐니? Negative reviews 부정적 평가들이죠? 그러나 they let you see 그것들은 당신이 알게 합니다. 그것들이 뭐라고요? 부정적 평가들이야. 뭘 알게 하니? 자, what customers expected 고객들이 기대했던 것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인데 여기서 대인은 누구죠? 고객들 부정적 평가들이 아니죠? 커스터멀스를 자 커스터멀스를 맞죠? 자 반면 여기 댐과 여기 데이는 네거티브 리뷰스가 되죠. 잠깐만요. 네 what 동그라미 치고 what이냐 대시냐 뒤에 문장 완전하면 대시고 불완전하면 what인데 왜 불완전하냐 목적어 없어요. 그치 expect에 목적어 없고 experienced에 목적어 없고요 불완전 what이다 까지 묶어 순서
그 다음 자 with this information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도 밑줄 쳐 이것도 뭐죠? 이것도 negative reviews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칭 추론 문제가 나오면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것은 뭐죠? 요 데이죠? 네. 고객들이야. 해석에 하이벌 뒤에 데이도 네거티브 리뷰예요? 아, 그치. 요 데이도 이거죠. 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당신은 figure out, 뭐야, figure out. 생각해내다.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하고요. 자, how you should respond. 어떻게 당신이 반응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죠. 저거 부정적 평가의 좋은 점이 제목인데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고객이 경험한 것 고객의 경험과 아 미안 기대죠 기대 expect 기대와 경험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게 지금 읽은 거죠? 자 일어난 일과 반응 방식을 알 수가 있다. 자 물론 자 getting negative reviews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주어니까 getting ing고요. 자 can be a bitter experience 쓰라린 경험이다. bitter 그쵸 쓰라린 경험일 수 있죠 그쵸 마음이 아프지 하지만 까지 묶어 하지만부터 끝까지 세 번째 단락이야. 자 이 문장 주제문이다 표시하시고 잘 봐.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자, endure the sting of the negative comments 부정적 언급에 sting이 뭐니 sting? sting은요 벌의 침이야. 그렇죠? 부정적 언급에 침을 endure 밑줄 침 벌의 침 벌침 몰라 벌침? 뭐 되게 어려운데 벌침을 모른다고? 벌침이야? 동물 벌 병신. 그러니까 벌침. 어 벌에 안쓰 벌에 쏘이는 거 몰라? 네 알아요. 그래. 자 endure가 뭐니 endure. 견디다. 야 파란 거는 어휘 문제다. 부정적 평가의 침을 견딜 수 있고요. 자 really examine the information they contain. 정말 그것들이 포함하는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면 이 데이도 뭐야? 데이 컨테인 데이가 뭐냐고 그 위에 네거티브 커멘트 역시 부정적 언급들이야 앞에 거랑 똑같아요. 야 그래서 이거 맨 위에 지칭 추론도 쓰자. 맨 위에 지칭 추론 쓰자.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당신은 자 improve your customers' experiences 당신 고객들의 경험을 improve 뭐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얘들아 증가 감소 뭐 고저 이런 어휘는 어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알겠어? 자 which 선행사가 뭔지 파악해봐라. 그런데 그것은 역시 증가어비죠? increases customers loyalty 고객들의 loyalty 뭐야? loyalty 충성 존재감 충성심 아, 네. 요거랑 헷갈리기 쉬운 단어 L을 loyalty 어, 이걸로 고쳐 L을 R로 고쳐 R 자 이거는 loyalty 이건 로열티 뭐죠? 진짜? 왕족 왕권이야. 고객들의 충성심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자 brings new customers to you
당신에게 새 고객들을 데려다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거티브 코멘트. 아니 앞에 어딨어? 앞에 어떤 인포메이션? 야! 앞에요. 뭐가 고객의 충성심을 늘리고 experience. 새 고객을 가져다 줘? 커스터마이즈. 아니야! 뭔데요? 아니야! 고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거. 앞문자? 전체입니다. 뭐가 했어? 위치. 위치의 선행사가. 그래서 잘 들어. 문장이 선행사면 위치만 쓰고 that 돼 안 돼? 안 돼요. that 안 되고요. 앞에 컴마 동그라미 쳐. 컴마 뒤에 원래 컴마가 그렇지. 컴마가 반드시 그렇지. 컴마 뒤에는 원래 that 못 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문장 전체가 선행사면 단수 취급에 복수 취급에 단수. 단수니까 여기 봐라. 자, increases s가 붙었고 brings s가 붙었고 and가 있어. 무슨 구조? 평행 구조. 그래서 뭐가 중요해? brings, brings. 완전 별표야. 자, 쓰겠습니다. 이렇게 묶어. 묶으시고요. 최종 결론입니다. 자, 최종 결론.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요. 그 다음 뭐야? 신규 고객들을 데려다 줘요. 어려운 말 쓰자. 유치해 줘요. 자, 이게 좋은 점이야.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내용 정리한 것만 딱 있어. 내용 정리한 거 해줄 거잖아. 뭐지? 야, 직전 보강 때 이거 서른 개 다 못해요. 중요한 것만? 어. 직전 보강 때 서른 개 하려면은 진짜 한 6시간 걸려. 못해요. 거의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2번 간다. 16개월 시간 걸릴 거라. 1시간 바르자. 옛날에 그 적었잖아. 뭐가 적어요? 40개. 40개 그때 다 하지 않았지? 다 있냐? 거의 됐어요. 대박인데? 1시간 많이잖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자, 2번, 3번 가는데 잘 들어. 2번, 3번은 원래 문제가 뭐야? 문법, 문사. 원래 문제 몰라? 니네 원래 프린터 없니? 원래 분위기 문제야. 분위기 문제는 뭐밖에 안 나와? 어휘. 문법밖에 안 나와. 왜? 내용이 없어. 알겠죠? 자, 그나마 내용 얘기한다면 2번은 어떤 내용이죠? 몰라요. 7번이요. 7번 쌤. 아, 7번이지. 깊은 계곡에 놀러 갔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저기 밑에 내려가 보면 관광객 센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뭐 카페나 최소한 자동 판매기나 화장실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갔더니 없어요.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화장실도 문 잠겨있고 수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절망하는 상황이죠. 들어간다. 자, far below. 저 멀리 밑에. 얘들아, 이 문장 주어 뭐니? 선생님, 앞에 게 주어죠. 그래서 squeezed가 주어야? 아니요. 내려오래도. PP가 어떻게 주어야? For 저기 was 뒤에. 이게 부산데 어떻게 주어야? 저 뒤에. 뒤에. 그렇죠. 아이씨. 몰라. 표시해. 올타나 레이크. PP 표시하세요. ED. 자, 지금처럼 ING나 PP나 형용사가 앞에 오고요. 야, 뒤에 비동사가 오면 따라한다. 보호의 도치. 보호의 도치. 보호의 도치 구문이야. C가 보호다. 네. 그러면 주어는 어디 있어? B 뒤에 있지? 그러면 하준, 주어 네. 뭐야? 주어 네로우 밸리. 뒤죠? 아, 폰타. 폰타나 레이크가 되겠지? 예. 아, 뒤에 있다니까. 아, 예. 그래서 단수야 복수야? 단수. 단수니까 워즈라고요. 알겠어? 네. 어? 야, 스퀴즈드는 원래 뒤에서 보호였어. 앞으로 나온 겁니다. 자, 스퀴즈가 뭐죠? 스퀴즈. 야, 샘바. 뭐야, 스퀴즈. 압축하다. 짜내다, 압축하다. 알겠어?
압축해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PP니까 짜졌습니다. 야, 짜졌대. 좁은 계곡으로 짜졌습니다. 뭐가? 짜졌다. 폰타나 호수가 무슨 말이야? 폰타나 호수가 좁은 계곡 속으로 물이 짜졌어. 무슨 말이야? 물이 있는 거잖아요. 좁은 계곡 사이로 물이 흘러요. 졸졸 흘러가는 거야. 알겠어요? 또 가로쳐. 야, 이 지문 문법 중요하다. F부터 end까지 가로치면요, 이거는 뭐니? 전면구, 부사구제. 야, 전면구가 앞에 있어도 무슨 돌치 부분? 돌치 부문. 그래서 또 주어 뭐야? 댐이 주어입니다. 맞아요? 하이드로데틱 댐이 주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주어라고. 그래서 단수니까 스탠드에 뭐가 있니? S. 그 호수의 서쪽 끝에는 스탠스, 서 있었대. 뭐가? 커다란, 자, 하이드로 일렉트릭, 뭐죠? 수력 발전댐이 서 있죠. 그 다음 컴마, 동격의 컴마야. 앞에 댐 설명해 준다. 가장 큰 댐은? 가장 큰 댐이래요. 미국의 미시시피 동부에서 우리는, 자, 헤이슨, 뭐니 헤이슨? 서둘러 가답니다.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The trail to it. 그것으로 가는 오솔길을. 이시 뭐죠? 어디로 가는 길이야? 댐 아니야, 댐! 맞아요? 자, as we expected that, 우리가 될 이하를 예상하면서, 자, there would be a visitor center there. 거기에 방문자 센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댐으로 가는 오솔길로 내려갔죠. 이것은, 비스 동그라미죠. 뭔지 찾아봐.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자, cafeteria, 카페와, 자, other gratifying contexts, 다른, 자, gratify, 뭐야? gratify, satisfy랑 똑같아. 만족시키다야. contact가 뭐죠? 접촉인데, 이거랑 또 헷갈리지 마라. contract는 뭐니? contract는 뭐야? 대조. 계약. 대조 아니야? 계약하다. 그건 contrast. 자, 뭐와의 접촉이야? 자, with the developed world. 발전되냐? PP야. 발전된 세계와의 다른 만족시키는 접촉의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other 밑줄 쳐. 밑에 another x 알죠? 응. 그 다음에 gratifying에서 ing 동그라미 쳐. 만족시키는 접촉이야, 만족한 접촉이야? 만족시키는 ing 맞죠? 자, this가 뭡니까? 앞 문장 전체. 그래서 이 문장 문장 삽입돼요. 자, at the very least, 적어도 우리는 생각했어. 자, there would be vending machines, 뭐야? 자동 판매기나 restrooms, 화장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Where, 밑줄, 무슨 사, 관계, 부사, 뒤에 문장 완전함으로 써 which x야. 하지만 뭐 which는 돼? in which는 돼요. 거기서, 얘들아, 선행사가 뭐니? 거기서 뒤에 봐. 우리는 씻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가 어디죠? 아, 선행사 뭐야? 뭐래? 아, where이 선행사가 뭐냐고. 아니, 거기서 우리는 씻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가 어디야? 레스토룸스, 화장실이지. 자동 판매기는 안 들어가? 자동 판매기에서 손 씻니? 아니잖아. 깨끗한 물 나오잖아요. 자동 판매기에서 무슨 깨끗한 물이 나와. 자, there was indeed a visitor center. 정말 방문자 센터가 있었어. 어, 내려가 보니까. 저 순서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데?
너 밴딩 머신 워즈 MT 잘못된 게 어딨어? 똑같은데 그러냐? 지금 프린트 잘못된 거 같은데 어? 어 아니네 아하 아 그거 복도 탄 거야 어? 아니 눈이 작아서 내가 모른다고 너 진짜 빨리 자 이렇게 빨리 아 근데 참 너 수업 끊길래? 아 선생님 좀 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정말 방문자 센터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것은 닫혀 있었죠. 알겠어요? 야. 자, 밴딩 머신은요, empty, 비어 있었고요. 파란색 어휘다, unplugged.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았어요. 플러그가 없다. 플러그가 빼져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치, on 써야 돼, on. 자, 심지어 화장실도 locked. 잠겨 있었어. 자, we found a tap on an outside wall. 우리는 바깥 벽에 붙어 있는 tap. 수도꼭지를 찾았죠. 그리고 그것을 turned 돌렸어. 하지만 물은 밑줄 쳐 had been shut off. 물은 잠겨 있었다. 잠겨져 있었습니다. 야, had been pp. 예, 예. 보기 전부 다 잠겨 있었다.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완료 수동인데 왜 과거 완료입니까? 보기 전부 다 잠겨 있었어요. 아니 항상 기준이 되는 동사 찾아. held. 아, 이게 기준입니다. 수도꼭지 돌린 게 먼저야 잠겨 있었던 게 먼저야. 잠겨 있었어요. 오케이. 자, 이 질문은 문법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간다. 이제 이게 나올까요? 자, 8번도요. 문법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지? 에이, 서술 약간 내봐. 아니야. 분위기 문제에서 서술도 가끔 나와. 얘들아, 탄광에서 광부가 매몰됐어. 그래서 구조하는 상황인데 구조하니 못하니 못해요 끝내 못한다 들어갑니다 비극적이야 여섯 개의 자 bore hose 시추공 시추공이 뭔지 알아? 시추가 드릴로 뚫는 구멍이야 여섯 개의 시추공이 뚫어졌죠 수동이다 자 into different areas of the mine 탄광의 다른 지역에서 그들은 그 구멍으로 보낸 거야. 뭘 보내? 산소 감지기 카메라 마이크를 내려 보냈죠. 뭐를 통해서? 시추공. 그 PVC 파이프를 통해서. 그다음 분사 구문인데 fish 하면은 낚시하다 말고 탐색하다도 돼. 각각의 구멍 속을 탐색하면서. 또 분사 구문이야. 자, searching every possible area for the man.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지역을 찾으면서 ing 밑줄 쳐. 그 다음에 every 뒤에는 무슨 명사? 단수. 그래서 area 밑줄 s 안 돼. 자, oxygen levels 산소 수준은 잘못 읽혀졌습니다. miss는 wrong이다. 그래서 misread 하면은 잘못 읽단데 수동이죠? 그리고 자 ultimately determined to be dangerously low 궁극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위험하게 낮다고 determine는 뒤에 뭐 나와? to가 나오죠 자 이 문장이 서술형입니다 잘 봐 Stop it 어디까지? 너무 길어? 댐까지? 그래 아니 켜드까지 잘 봐 세 명의 자 rescue workers 뭐야 구조대원들이고요 현재 분사가 괄호쳐간 trying부터 out까지 이렇게 꾸며줘요 노력하는 대원이야 노력되는 대원이야 노력하는 그래서 능동 trying이죠? 야, try to가 뭐지? 뭐하려? 노력하다 야 try ing가 뭐니? 시험서나? 한번 해보다 자 노력하고 있는 대원들이고요 여기 봐 dig out dig가 뭐니? dig 발굴하다 발굴해서 out이야 파내다죠 발굴해내다 그 다음 track이 뭐지? 가두다. 근데 가두는 광부야, 가두어진 광부야. 가두어진. 가두어진. 여긴 PP야.
중요한 거 맞지? 자, 그 가둬진 광부들을 파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세 명의 구조대원들은 까지가 주어고요. 주어 딱 한 단어 찾아봐. 꿈이 받는 말. Workers. 복수니까 울네요. 또한 죽었습니다. Killed. 언제? 자, when a wall of the mine exploded. 광산의 벽이 폭발했을 때. 분사구 뭐냐? Crushing them. 그것들을 무너뜨리면서 폭발했을 때. 그들은 절대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자, any sign of the miners. 광부들의 어떤 신호도. 그리고 모든 여섯 명의 남자들은, 아, 파묻힌 광부가 몇 명? 여섯 명. 여섯 명이야. 생각되어졌습니다. 수도이다. missing. 뭐니, missing. 그리고 행방불명되냐. 뭐야? missing. 여기가 그리워하다니요? 미스 놓치다 그래. 자, 행방불명됐다고 생각되어졌고요. 자, presume that. presume 뭐니? presume 가정하다야. 어? 왜 PP야? 앞에 뭐에 걸리죠? were. 그렇지. 아이씨. 번호 매겨. consider 1번. presume 2번. 둘 다 were에 걸리죠. 그래서 평행 구조야. presumed가 중요하죠. 죽었다고 가정되었죠. 모든 어떤 노력? rescue efforts. 어떤 노력? 구조 노력들은, 야, 구조. 내용상 핵심이죠. 자, eventually abandoned. 결국 포기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 switch off. 껐습니다. 드릴을. 그리고 야, 맨 뒤에 이어스는요 쥐가 아니고 무선통신기기란 뜻이 있다. 무선기기를 껐다. 무선통신기기에 unplugged 플러그를 뽑았죠. 포기한 거죠. 네, 환영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가볍게 마실까요? 3분 주시, 2분 주시.